오, 와우. 착했다. 오. 되게 예쁘다. 여기 사람들 살아? 여기가 여관이에요. 여관. 아, 여관? 여관이라고? 네. 목소리 왜 그래요? 목소리 왜 그래요? 왜 거기가 해남에서 되게 유서가 깊은 두륜산이랑 대흥사 사이에 있는 유성관이라는 여관인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관이면서 자그마치 100년이나 된 미술관 같은 느낌. 한 폭의 그림 같고 영화 같은 거예요. 눈도 이렇게 살살살살 내리고 이래서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100년 된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관리가 너무 잘 돼 있고. 뭐랄까 되게 마음 편해지는 느낌? 여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들 다 있어요. 온기도 있고 또 깨끗한 담수를 뜰 계곡도 뒤에 있고요. 퍼펙트 세럼에 들어가는 그 청주 있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보는 우와. 경험을 아 직접 만들어보나요? 우와, 빨리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이제 할 동안 보라 씨랑 성현 배우님 같이 이제 계곡에 담수를 뜨러 가주세요. 이거 이 날씨예요? 잘못한 거 있나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너무너무 궁금해요. 진짜 이쁘다 근데 진짜 100년 된 포스가 소나무만 되게 관리를 잘했어. 진짜 이쁘다. 어 저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곱게 한복 입으세요.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청주 장인이신 무역문화재 25호 최옥님 할머니. 어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아까 같이 인사드린 두 배우님은 물을 뜨러 가셨고 무역문화재 최옥님 할머니께 청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쌀 2kg 쓴다 했잖아요. 쌀 6kg 두 번을 잘 씻고 가지고 이거 5kg가 들어가야 누룩이 빠진 누룩이 3, 4일간 발효시켜요. 술이 들어가야 하니까 이거 꼬두하고 쪄요. 나머지 쪄가지고 이 온술 쪄 저 술에다가 물 다때를 더 넣어요. 그래서 온술 알겠니? 예. 잠시만요. 그래서 예. 이게 뭐지? 누룩입니다. 누룩 누룩은 뭐죠? 밀로 갈아서 만든 누룩이에요. 물을 묻혀서 물을 이제 혼합해가지고 거기다 쌓아가지고 발로 꽉꽉 누르면 이거 누룩. 그래서 이름 누룩이에요. 혹시 발로 이렇게 눌러서 한 일주일간 띄우면 떠요. 아 이거 누룩이에요? 네. 실은 이것이 누룩인데 깨갖고 뻗은 것이 이것이에요. 아~ 얘와 얘는 같다. 네. 아~ 네. 같은 성분. 나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거 같은 맷돌인 줄 알았다. 띄운 누룩. 그래가지고 저거다가 그걸 써요. 규게다 넣어요? 네. 예. 아, 난 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만들었죠?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 열심히 들고 있었어요. 원래 얼마나 걸려요? 이거 처음부터 나흘 걸리지 또 온수를 보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갖고 이 술 나오는 시간이 20일 돼야 나와요. 근데 진짜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근데 저희가 오늘 하루 안에 이걸 광고 촬영으로 담아야 되는데 혹시 좀 방법이 없을까요? 하루에는 그럼 다 못 담아요. 그래서 오시지 말고 제가 밑술 해놔니까 그런 거 갖다 왔어요. 아 준비해 주셨구나. 준비해 주셨구나. 조심해서 오세요. 네. 조심하세요. 여기 와서? 네. 그래. 뭐지? 그렇죠? 네. 바닥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요. 자 이제 우리
보라 씨가 물 딱 떠가지고 왔는데 자리가 좀 비좁아서 우리 광고 촬영해야 되잖아요. 성현님이랑 대광님은 화장실 갔다 오라고. 그래서 먼저 청주 이제 만드는 1단계부터 한번 보여주실게요. 그러면 이 주걱을 누르고 섞을 거예요. 다 반반씩 붙네요. 아니요. 누르기도 적죠. 쌀은 20kg에서 누르면 5kg 들어가요. 그럼 혹시 우리 보라 배우려면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저 꺼 보여볼까요? 이렇게 안 흘리게 잘 섞으면 되나요? 잘한다, 잘한다. 이야. 현장 합수인 것 같아요. 와. 잘 만드네. 또 우리 셰프님도 안 해볼 수 없잖아요. 한번 해도 될까요? 요리사는 무엇이 다른지 보여주세요. 오, 더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잘하죠. 이쁘게 또 생기는 거 있다. 되게 끈덕끈덕해요. 예, 저슬쩍 이제 사과요. 다 됐네, 이제. 이러면 이제 항아리를 딱 담아서 4일 동안 만들어 놨다고 했죠. 밑술입니다. 이렇게 밑술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술을 온수도 이제 다 먹고 쉬어요. 냄새 좋네요. 예, 이제 입죠. 뽀글뽀글 물어오면. 괜히라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나요? 될 때게 뽀글뽀글 잘 되면 밑술이 잘 되면 술이 잘 되거든요. 네. 이거 광고 장면에 딱 넣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아, 그 보라가 이거 딱 있다가 네. 여는 걸 한번 찍는 걸로 해볼까요? 열면서 놀라는 거. 열면서 놀라는 거. 자, 레디, 액션. 우와. 뽀글뽀글 잘 되네요. 표정을 너무 잘 찢으셔가지고. 이 밥을 넣어서 이제 죽에다가 네. 이제 원수를 만들 거입니다. 그냥 밥이에요? 꼬두밥이에요. 꼬들밥이요? 꼬두밥. 꼬두밥? 예. 술을 만들려면 꼬두밥을 짜야 술을 만들거든요. 아~ 여기 왔어. 조금 물이, 이거 지금 물이 필요하거든요. 아, 물이요? 예. 제가 그럼 마침 예. 아주 맑은 물을 아까 빌려왔습니다. 따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향이 막 나는데요. 이렇게 해서 따뜻따뜻해서 한 보름만 놔둬야 이게 딱 숙성이 되어요. 예. 그냥 밖에다 놔요? 아, 아니요. 24도씩 놔둬야 돼요. 24도? 이 술이 안성품인데요. 이렇게 뜨면 이렇게 맑은 좋은 술이 나와요. 오, 네. 신기하다. 그래야 한번 맛보실래요? 네. 귀한 술을 드셔서 달콤하네요. 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달콤. 진짜 맛있다. 꿀맛 나는데요? 꿀맛 나죠. 네. 약간 매실주. 향기도 좋고. 네.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네. 향기 좋고. 되게 담백하다 그래요? 무슨 되게 부드러워요. 네. 달콤한 술 잘 마셨어요. 네. 그럼 이거 와인보다 이제 이 만드는 프로세스는 맥주 같아요. 아, 맥주 그렇죠. 만드시는 네. 거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쓰고 그러면 어떡하지? 맛이 세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마셔봤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굉장히 깔끔했고요. Fresh! 완전 fresh 느낌 났어요. 음료수 같던데. 완전 매실주 같은데? 매실의 단맛? 되게 깔끔해서 저는 되게 맛있었어요. 되게 깨끗하고 맑고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맑은 청주가 블랙주가 퍼펙트 첫 세럼의 어떤 원료가 되는 거거든요. 와우! 와우! 최홍님 여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청주를 저희에게 완성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는 또 약속하게 넘어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네. 와! 와! 할까요? 네. 피부 고와드시고 맑아지시라고 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맑은 물을 찾아 깊고 푸른 숲속으로 해남의 깨끗한 자연이 품은 맑은 물 자연이 선물한 청정함에 한참 눈이 마주쳐본다. 볏짚 속에서 나흘간 기다린 누룩을 곱게 빻아 정성스럽게 끓인 쌀죽과 섞어 밑술을 만들고 고소한 밑술에 깨끗한 고두밥과 해남의 맑은 물을 담으면 블랙슈가 퍼펙트 첫 세럼만을 위한 장인의 청주가 완성된다. 뒤보고 계세요? 우리 또 광고 제작한 스킨푸드 제품 안 써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써봐야죠. TV 꺼주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더 에센셜하고 더 라이트잖아요. 근데 더 라이트가 원래 보통 남자들이 많이 쓰는 건데 겨울이고 건조하고 하니까 더 에센셜로 한번 우리 오스틴 강님께서 써보는 걸로. 나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첫 세럼 더 에센셜을 받게 되면 이 솜이 같이 딸려와요. 이거 같이? 네, 이 솜이 같이 딸려오는데 이 솜을 보면 이렇게 양면이 달라요.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까칠까칠한 부분이 클린 면이고 클린 면이 피부를 닦아내는 거. 안쪽에서 바깥쪽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아낌없이 써주세요. 이런 거는 얼만큼 넣어야 돼, 이거?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만큼 넣으면 되는데 아끼지 말고, 이런 거 아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까칠까칠한 면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노폐물이나 각질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닦아냈다 싶으시면 이 반대쪽 다시 바를 필요 없이 이 부드러운 면으로 이 흡수면이거든요. 이렇게 두드려주시면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여기 네. 그쪽에 클린면. 오케이. 아끼지 마. 이런 거 아끼는 거 아니에요. 이 노폐물이나 각질이 좀 제거된다는 싶을 정도의 압박을 좀 주는 거예요. 깊이 닦아낸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네네네. 아, 이렇게? 네. 아. 여기 밑에까지. 밑에까지? 네. 얼굴 전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근데 피부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사람들 내가 피부 좋아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맨날 이제 주방에서 일하잖아요. 올리브 오일 기름 그리고 오리 기름 때문에 이것 때문에 피부 좋아하는 느낌 같아요. 아니요? 안 같아요? 피부는 원래 좋을 때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지금 더 잘 관리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이렇게 다 했다 싶으면 뒤를 뒤집어서 오케이. 그래서 톡톡톡 톡톡톡? 두드려주시면 이렇게 톡톡톡? 네. 약간 흡수되는 거야? 이렇게 각질은 각질대로 제거가 되고 이제 요거 성분이 흑설탕하고 청주를 만든 성분이 이제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벌써 아니, 얼굴이 뿌얘지셨어요. 아 그래요? 네.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 기분 어때? 반짝반짝 기분은? 진짜 촉촉해졌다. 어때요? 진짜 촉촉해진다니까요? 어때요? 촉촉해요. 그 물광 피부 같은데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 나는? 해남의 청정함으로 촉촉해진 피부를 한번 카메라 보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어떻게? 이렇게? 네.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계속 쓰면 피부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좀 쓰이될 것 같아요. 좋은 피부 때 쓰이된 느낌이니까 It's good. It feels good.